뉴저지 미랄 선교단이 제10회 미랄 추수감사절 디너를 열고 한해 동안 선교단을 도운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교계 지도자 등과 함께 감사를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역경을 딛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최유훈 변호사의 간증이 큰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미랄 감사절 디너는 미랄 장애인 학생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꾸민 난타로 막이 올랐습니다. 특히 토요 미랄 장애인 학생들의 찬양과 율동, 뉴저지 미랄 수화 찬양단의 공연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숭실 우비 합창단은 사랑으로란 노래를 참석자들과 함께 불러 더욱 감동을 더했습니다. 단장 강원호 목사는 우리 모두는 눈물을 품고 살며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서로의 눈물과 눈물이 만날 때 형제와 자매가 된다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미랄 선교단은 지난해 뉴저지 새를 부르게 장애인 꿈터를 마련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로 사용되던 건물을 80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장애인 꿈터는 방과 후 학교, 데이케어, 토요 사랑의 교실, 장애인 봉사실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이병준 목사와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 한충의 장로도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